5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입니다. 밑술 1, 여러 번 씻어 가루로 만든 백미 한 마리에 물 3병을 부어 죽을 쓴다. 2. 1에 누룩 한 대, 잡채가루 한 대, 밀가루 한 대를 고루 넣어 밑술을 만든다. 덧술 1. 3이라는 찹쌀 한 대를 여러 번 씻어 가루 내어 물한 병으로 죽을 쑤어 덧술을 한다. 3일 만에 술이 익는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5호주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음선요람 이렇게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밑술빚기 1. 백미 한 마리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 가루를 낸다. 2. 쌀가루에 물 5병을 넣고 죽을 쓴다. 3. 죽이 식으면 누룩가루 1.5대, 밀가루 1.5대, 손님 효모 5호분을 넣고 골고루 섞어 항아리에 빚어 넣는다. 덧술 빚기 1. 다음날 찹쌀 한 대를 가루로 빻아 죽을 끓인 후 식힌다. 2. 이를 밑술과 섞고 골고루 저어서 밀봉한다. 3. 술이 발효되면 술주자에 거른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항아리와 술주자가 필요합니다.